그 병이 옮길 수도 있고 사람을 보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병든 개들이 관광지에 나타나 주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제보였다. 그런데 더 심각했던 건 제보자가 보내온 몇 장의 사진들. 한마디로 처참함 그 자체였는데. 급히 달려간 현장은 산세가 험한 산간 일대. 병든 개들이 마구 뛰어다닌다는 그곳은 레저와 온천으로 유명한 관광지였다. 사시사철 사람들로 붐비는 이런 장소이니만큼 병든 개가 갑자기 나타나 뛰어든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을 듯도 했는데. 겸허스런 개들이 함부로 관광지 주변을 배회한다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개들은 물론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대체 누가 왜 개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관광지를 배회한다는 개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시각 이곳을 어슬렁거리는 개들은 얼핏 두세 마리. 겉보기엔 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목줄도 없이 건물 안까지 버젓이 드나드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얘가 여기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예. 예. 그 어떤 왜 그래요? 개들이? 개들이 이제 군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제 뭐 묵다 남은 부스러기, 부스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묶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통 비닐 쓰레기통. 건물 안까지 들어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진다는 개들. 개들은 늘 굶주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음식물만 보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바람에 관광객들의 원성도 이만저만 아니라는데. 풀어놓고 기르니까 이 개가 그 불가마에도 들어오고 또 그 주변에 아주 포위를 해갖고 매일 돌아다녀요. 뭐 먹이를 뒤져먹고 경계를하기 때문에 문다고요. 뭐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지 뭐 소름 끼치고 그러지 뭐. 소름이 끼칠 만큼 보기 싫다니 대체 어느 정도라는 걸까? 그때였다. 병든 개가 어떤 거 안에 있어요? 개 한 마리가 또 들어왔다는 다급한 연락. 달려가 봤는데 개 한 마리가 있었다. 누구도 제지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 갑자기 들어와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든다는 개들 중 한 마리인 듯했는데.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덩치 큰 개였다. 그런데 개의 상태가 이상해 보였다. 뼈가 드러난 앙상한 배와 다리. 기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듯도 했고 여기저기 눈에 띄는 상처도 많았다. 피부병인 듯 탈모 증세까지 보이는 몸통. 좀 더 자세히 살폈다. 듬성한 털 사이에 엉겨붙은 건 진드기들. 이물질이 잔뜩 낀 두 눈은 더 심각했다. 주인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았는데.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죠. 저런 개들 좀 보면 측은하기도 하고요. 저희 저렇게까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저보다 더 심한 개들이 많아요. 심할 때는 어때요? 피부병 걸린 개 못 보셨죠? 저거는 그거 보여 양호한 거예요. 저거는 말란인데 이 피부병 때문에 이렇게 막 부어 올라와가지고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니까. 실제로 굶주리고 병든 개에게 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괜한 우려가 아닌 듯했다. 내가 이제 뭐 몰리서 넘어가려고 네.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쫓아와서 뭐 바다를 끌면 땅 문제면 빼는데 이게 나가버린 거야. 아, 개한테 물리자고. 네. 혹시 뭐 광염병이나 이런 거. 항상 나는 뭐 동물 다루기 때문에 네. 미리 막 맞지요. 아. 주인 없는 개도 아닌데 방치하고 있으니 더 답답할 노릇. 리조트에서 불과 100m도 되지 않는 허름한 공터. 개들이 사는 집이라고 했다. 일단 갈색 개를 묶은 뒤 주위를 둘러봤는데 주인은 집을 비운 듯 조용했다. 집 공터에서 만난 개들은 대략 너댓 마리. 이곳에서도 개들은 전혀 통제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때 저 멀리 동물 한 마리가 눈에 띄었는데 개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을 만큼 몸통이 엉망인 상태였다.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 속에 바로 그 개였다. 털이 다 빠져 맨살이 들여다보이는 피부는 이미 다친 물은 상태. 오랜 시간 이런 상태로 지낸 듯 보였는데. 대체 개들을 이 지경으로 키우는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네,
저러고 되네요. 때마침 저 멀리 개 주인이란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여든에 가까운 노인이라고 했다. 주인을 만나러 갔는데. 할아버지. 각 업무를 집삼아 지내는 독거 노인이었다. 그러시네. 개를 좀 묶어 놓으시지.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왜 안 묶어? 사지도 안 했답니다. 강아지도 심어. 강아지도 심어 안 했어요? 아니 그런 건 묻지 마요. 당신 내가 무슨 내가 국가 유공자예요. 유교 창전 용사 내가 이런 네 다리 내가 두 개나 줘. 아니 그래도 개가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국가 유공자를 갖다 이렇게 지지받고 아 무슨 폭도 뭐냐 이렇게 치고 보면 안 돼요. 절대 자신이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는데 지금 할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관리 못하시고 이런 식으로 키우시는 게 동물 학대인 거 아세요? 사람이 죽겠는데 동물 학대. 이거 명백한 동물 학대예요 할아버님. 아 그럼 당신 네 가서 법대로 해요. 그 개 문제도 어떻게 좀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노인네가 못하게 하니까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여태 한 3년 동안을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뭐 건드리려면 신고하고 막 이런 경찰관 오죠. 그게 또 쌈나죠. 그러니까 아예 골치가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면사무소도 그렇고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